코로나는 접촉으로 시작해 온도를 따라 움직인다. 기온을 따라 움직여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네. 코로나는 따뜻해지면 나아진다. 단, 접촉만은 계속 피하자.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기온 변화라든지 습도 그리고 네. 중국과의 접촉 등 많은 그렇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의학 칼럼니스트 강동원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세요? 네. 마스크 잘 쓰시고. 그럼요. 항상 꼭 착용하고 있죠. 네.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분야가 좀 골고루 보다 보니 전염병은 굉장히 골고루 봐야 돼요. 사회 문제도 봐야 되고. 그렇군요. 환경적 요인도 크고요. 봐야 되고. 네. 또 제가 지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 이번에 지리가 또 도움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방면에 여러분들에게 네. 좋은 정보를 드리되 너무나 쉽고 너무나 심플하게 이 사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치료제는 의사가 만드는 거고요. 제약회사가 만드는 거지만 우리가 대비도 하고 그럼요. 예, 피해가야 온 국민이 되잖아요, 대비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중반을 넘어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저희도 좀 아니까요. 알기 쉽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제목 보이시죠? 그죠? 코로나 접촉과 기온의 함수관계 한 가지 얘기로 자꾸 풀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2차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 좀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상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중국은 발원지고요. 한국은 네. 거의 탑을 달렸잖아요. 그런데 예, 한국은 좀 줄어든 희한한 또 현상이 나타나고 좋아지고 있죠. 그죠? 네. 유럽이 아주 이태리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퍼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이 상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한숨은 났어요. 단 제가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안은 하지 말 때 그렇다고 한숨 났다고 방심을 해서 안 되시게요. 네, 언제나 네. 대비하는 태세를 가져야 되군요. 네. 네. 그럼 현재까지 이 나타났던 코로나 사태를요,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세 나라가 있었잖아요. 어디 어딘지 아시겠어요? 중국. 네. 우리나라. 네. 그리고 요즘 가장 사망률이 높은 이탈리아. 예, 이태리. 네. 예, 그럼 중국은 발원지니까 빼고 한국. 네. 처음에 굉장히 심했죠, 그죠? 그쵸. 그리고 이란. 맞아요, 이란도 심해요, 예, 맞아요.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란이 사망으로 치면 제일 심각할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예, 이태리하고 이란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 이태리. 네.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거기에는 좀 이따 밝혀질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자, 바이러스 확산 변수는요. 접촉, 기온, 습도, 의료, 면역 이 다섯 가지 정도 보면 돼요. 네. 이쪽은 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고 접촉은 왜 전염병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뭐 손을 잡는다든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생기는 문제고 의료하고 면역은 변수 중에서 좀 그 전염이 됐을 때 네. 일어날 때 좋은 의료 혜택을 받느냐, 그 면역은 이제 그 사람의 방어 능력이죠. 기저 질환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주로 전염성은 빨간 쪽이고요. 그다음에 치사율은 주로 의료와 면역 쪽에서 나타나는데요.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접촉과 기온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드립니다. 네. 네. 접촉은요. 흔히들 생각하는 인간 대 인간 대 접촉이 아니고요. 이 바이러스가 국가 대 국가, 큰 사회 집단이죠. 그죠? 넘어왔잖아요. 그죠? 접촉의 가장 큰 핵심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죠. 네. 네. 발생 지역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관계 있는지 보는 거군요. 정치적으로든 네. 문화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네. 무역상의 지역적으로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기온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온은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중국의 우한이 발원지잖아요. 2월 중순, 2월 한 20일경이었어요. 24일. 그때 좀 추웠겠죠? 네. 아니요. 그때 따뜻해졌어요. 일 최저기온이 10도 이상이 4, 5일 이상 지속됩니다. 어, 그래요? 예, 그러면서 급격하게 환자가 빠져버렸어요. 그 네. 이후로 우한은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네. 일 최저기온 10도 이상을 조금씩 유지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 중국에서 최근 연구 결과 나왔죠.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많습니다만 야생 동물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환경을 보는 게 바로 거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환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약 섭씨 8.72도에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의 생장 속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기온과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에서 2월 말 최저 일기온이 조금 상승했어요. 네. 그 이후에 예,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진 것도 좀 영향을 줍니다.
다 기온 얘기죠. 그러니까요. 기온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네. 태클이 들어왔어요. 어떤 태클? 예. 어, 맞아요. 저도 근데 이 뉴스 들어보셨죠? 보긴 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예. 하버드 보건대 학교에서 저도 하버드 미국에 있을 때 하버드 팀하고 예,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하버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도 왠지 신뢰가 많이 갈 신뢰가 많이 가죠. 제가 볼 때는요. 감히 예, 강 박사가 얘기할 때 이번에 하버드 대학 특히 이 팀은 완전 틀렸어요. 그래요? 예, 왜 틀렸냐면요. 네. 기온과 관련이 없다. 그 이유가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싱가포르 같은 더운 나라, 적도 나라잖아요. 싱가포르에서 150명이나 환자가 나왔잖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에, 증명할 수 있겠니? 에, 따뜻한 네. 온도에서 저기 줄어든다. 추운 온도에서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기온과 큰 상관이 없다 하고 없다. 너무 1차원적인 결론을 지었군요. 지어버렸어요. 네. 그런데요. 예, 2차원으로 보면 그게 답이 달라져요.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바로 말씀 드릴게요. 네. 싱가포르는 중국과 접촉 국가예요. 그죠? 네. 직접 다 있지는 않지만 화교들이 내려와서 그 그렇죠. 네. 중국, 중국인들로 구성된 나라잖아요. 그죠? 맞아요. 초반에 이게 춘절 지나면서 많이 돌아왔죠. 그럼요. 그럼요. 초반엔 있었는데 초반엔 잘 격리했고 두 번째 온도가 20도, 30도예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지는 않는 거군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기온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영향을 받은 거죠. 보건대학교에서 잘못 보신 거예요, 하버드대학교. 아, 기온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접촉의 문제도 같이 그럼 봐야 되는 싱가포르 거군요. 그걸 봤어야 되죠. 싱가포르 처음에 나타난 거는 기온 문제가 아닌 건 맞아요. 그건 그 얘기인데. 접촉 때문에 나타났지만. 접촉 때문에 나타났지만. 확산되지 않은 이유는 기온 나, 덕분이다. 그렇죠. 아, 똑똑하신데. 네. 아니, 선생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돼요. 네. 네. 계속해서 가볼까요? 자, 우한의 날씨 보면 요 빨간색 밑에 게 최저 기온이에요. 네. 11도, 13도, 11도, 10도. 다 10도 이상이네요. 그죠. 예. 네. 이 4일 정도의 날씨가, 물론 하루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지속적인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종식될 거라고 이제 자신 있게 선언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네. 자, 기온에 대한 단편적인 예, 증거들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2차원으로 기온이 낮아질 때 그리고 접촉이 많아질 때를 2차원적인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오, 네. 예, 그랬더니 당연히 접촉과 기온이 낮아졌던 이쪽이 많죠. 그죠. 이태리, 이란. 예, 그 다음에 네. 접촉이 거의 없었던 예, 싱가포르하고 타이완은 잠깐 있었지만 따뜻했기 때문에 온도가 따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생이 훨씬 적죠. 적죠. 지금 문제가 이제 이태리 때문에 유럽이 막 쫓아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이 미국도. 올라가 있고 아주 그나마 좀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은 한국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게 아마 기온 때문인 거죠. 그렇죠. 현재의 네. 기온과 또 하나 더 있어요. 접촉 현재도 접촉에 있어서 접촉 관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 일을 하긴 해요. 이거 무슨 사진인가요? 예, 물세례 사진이잖아요. 오, 네네. 예, 물세례 사진이에요. 자, 물세례를 막 양동에다 퍼붓어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물을 제일 많이 맞을 사람 누군가요? 이 야구 선수가 가장 많이 맞겠죠. 예, 그 다음에는요. 어떤 아나운서님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물은 땅에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죠. 자, 이게 1차 접촉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예, 던진 물이 바로 바이러스예요. 예. 그렇게 비교할 수 있군요. 그럼요. 네. 처음 얻어 터진 쪽이 안타깝게도 중국이에요. 예. 바로 그 곁을 지키던 예. 우리나라인가요? 예, 세계국이죠. 그죠. 이 세 나라가 곁에 있기 때문에 물세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거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네. 좀 그 이따 접촉에 나온, 예, 의해서 접촉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아무리 가깝더라도 물세례가 날라오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하셔야죠. 막아야죠. 막아야죠. 네. 딴 얘기 필요 없어요. 치료제는 복잡해요. 저희도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러나 전염병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차단. 예, 차단. 저 안타깝게도 초반에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한국이 그걸 놓쳤어요. 그건 뭐, 예, 뭐 어떤 진영에 따라서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저는 어느 편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 그 감기 걸린 아이 옆에 엄마 아빠가 뭐 돌보러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형제 아이를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을 쓰게 하고 쓰게 하거나 그렇죠. 예, 그렇죠. 차단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너무나 초반에 그걸 못했던 게 아쉽고 그래서 좀 생고생한 면이 있죠. 많은 의료진들. 네, 네. 예. 자. 두 번째는요. 자, 물은 하여튼 물세례를 맞았어요. 네. 그 나머지 물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겠죠? 물이 있으면요. 이 낮은
골짜기를 따라 흘러가겠죠. 네. 물이 없으면 거긴 텅텅 비어 있어요. 그쵸. 그죠. 예. 자, 이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게요.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기후대입니다. 아, 이게요. 기온이란 말이죠. 네. 낮은 땅일수록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낮은 기온일수록 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이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더 추운 곳에 바이러스가 더 많아지는 거군요. 예. 온도가 물론, 낮은 곳. 예. 네. 물론 너무너무 추운 빙하 지역, 남극이라든지 러시아 네. 이런 데는 아예 없어요, 아직은. 단 현재 기온으로 완전 극냉대가 아닌 약간 냉온대, 온대와 냉대 사이 그 지역. 예, 그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이죠. 네. 자. 열대 지역은 이렇게 맑아요. 아프리카. 그렇죠. 근데는 물이 갈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예, 말라버리죠. 다 말라버리죠. 네. 열 때문에. 쉬운 말로.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면요. 이태리, 이란, 한국은 같은 접촉의 문제로 인해서 고생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접촉 문제뿐만 아니라 1, 2월의 온도대가 비슷했다. 기후대가 비슷했다. 그게 공통점이 있네요. 네. 예. 또 다른 측면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또 있어요. 접촉. 1대1로가 뭔지 아세요? 21세기 실크로드죠. 예, 그래서 이태리가 네. 사실 경제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그렇군요. 바로 일주일 후가 1대1로 정책을 이태리가 중국과 협약을 맺은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접촉 때문에 그러면 많아진 거네요. 예, 그 접촉. 상인들이 네. 밀라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아요. 메이드 인 이태리? 안 해요,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요? 차이나 분들이 밀라노 근처에서 많이 만들죠. 네. 그래서 아무튼 1대1로 문화, 정책 때문에 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이 예, 이태리의 문제였고요. 또 다른 문제. 자, 이태리가 이러다가 확 지금 유럽까지 번져버렸잖아요. 그럼요, 요 며칠 네. 사이에, 그죠? 혹시 생긴 조약이란 거 아세요? 네. 예, 그래서 유럽 가시면 유럽 처음 들어갈 때 여권만 보지 여행하시면 그러면 다 돌아다닐 다 수 있잖아요. 통용되잖아요. 네. 모든 국경마다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태리는 초반에 좀 상황이 안 좋자 항공은 직항공은 통제를 했는데 육로를 통제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시 거점이 돼가지고 온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예, 세 번째가 공공의료가 여기 중간이 없어요. 예, 아, 국민들이 예, 이태리는 예, 상대적으로 1차 의료, 3차 의료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혜택을 우리나라처럼 못 받았어요. 확진자 격리를 좀 안 했죠. 그렇군요. 검사도 예. 많이 못 받고요. 그렇죠. 네. 네 번째가 볼키스 문화입니다. 문화죠.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예, 인사하고. 예, 예. 그 네. 문화 때문에 접촉이 많았던 거죠. 이란은 좀 단순해요. 1대1로 역시 같은 미국에게 네. 이제 제재를 당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중국과 손을 잡고 역시 중국이 많은 진출을 하게 됐던.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후가 하나 들어가요. 건조. 춥지만 건조했던 날씨. 중동이라고 안 춥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네. 지역마다 달라요. 예, 네. 그리고 낮은 의료. 예. 의료 수위 낮아서 사망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한국은 초반에 이 무역 외교 문제로 인해서 국경을 차단하지 않았던 것. 예. 그리고 일부 종교 집회를 통한 아쉬운 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태리를 거점으로 해서 예, 1대1로를 통해서 넘어왔고 1대1로 여기까지 왔다가 생겐 조약 때문에 마구 퍼지는 일이 지금 현재 벌어졌는데요. 자, 지금부터 기후 공부예요. 네. 자, 몇 도가 바이러스가 가장 활동적이라고 그랬죠? 아까 10도보다 살짝 아래. 8.7도. 네. 8.7도니까 여기 초록색이 들어가 있죠. 네. 그죠? 자, 이 지역입니다. 와, 너무 신기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지금 현재 네. 나라들 다 들어있죠. 그죠? 네. 한국부터 중국의 일부들. 그쵸. 여기가 이란이에요, 바로. 어머. 예, 여기가 이태리고요. 지금 유럽 다 퍼졌죠, 그죠? 네. 예, 미국의 북동부. 지금 아주 기똥차게 이 기후대하고 딱 맞아떨어져.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기후대랑 예.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성을 볼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하니까. 그쵸. 이대로만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계절이 돌죠. 돌죠. 네. 그래서 이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쵸. 그래서 지금 남반구는 실제로 거의 없어요, 환자들이. 일부 있는, 저기 카타르도 있고 있던데요. 적도에도 있던데. 뭐 때문이다? 접촉 때문에. 접촉 때문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계절이 변하니까, 우리는 5월쯤이면 많이 줄어들, 더 줄어들 것이고. 5월쯤이요. 네. 예, 반대로 남반구는 5월부터 이제 막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추워지니까요. 예, 추워지니까. 그 걱정.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겠군요. 그럼요. 네. 예. 제가 총 7개 그룹으로 이 2차원 모델을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1그룹은
접촉 차단을 안 했고 날씨도 처음에 추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 한국, 이탈리아, 이란은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세 나라가 아주 강력한 확산 속도를 가졌었죠. 그렇죠. 네. 다만 한국은 처음에는 차단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거고요. 다만 두 번째는, 네. 예, 두 번째는 온도가 좀 상승했고 그리고 뭐 초반 정책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의료 수준은 굉장히 높단 높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진자 격리를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는 건 외국에서 칭찬하잖아요. 모든 걸 칭찬하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는 저희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요. 그럼요. 예, 의료 수준에 대해서는 네. 아마도 확진과 격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환자를 잘 접촉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기온도 올라가는 이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 우리는 약간 위험 하락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요. 선생님. 3월 15일을 경계로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리로 예,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예, 굉장히 고무적인 기쁜 소식입니다. 네. 예. 자, 이탈리아 이란은 좀 죄송하지만 아직도 춥고요. 3월까지는 계속 춥고 좀 멀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기대해 볼만 하겠어요. 예. 네. 1그룹과 반대되는 2그룹이 재밌는데 싱가포르, 대만은 초기 접촉을 차단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러고 있으면서 그런데 고온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발전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바드 보건대 연구팀의 그 주장이 틀렸다는 얘기죠. 좀 아쉽다. 접촉을 예, 무시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다른 적도 국가들은 거의 접촉이 없어요. 예, 열 적도 국가들은요. 거기다 고온이기 때문에 거의 뭐 없죠, 환자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3그룹입니다. 몽고와 북한이요? 예, 3그룹인데요. 네. 이 나라들은 의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주 더더군다나 중국과 접경 국가잖아요. 그럼요, 정말 가깝죠. 예, 네. 예,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경 봉쇄를 했다는 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방법은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 의료 수준이 낮으면 대책이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앞으로 저희가 따뜻해진 것에 비해서 몽고랑 북한은 좀 늦게 따뜻해지죠. 이 나라들은 국경 폐쇄 상태에서 바짝 엎드렸다가 어쨌거나 빨리 따뜻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나라고 이게 이미 이제 접촉은 미비했지만 예, 뚫려버린 나라죠. 북한만큼 폐쇄적인 나라는 아니니까요. 이태리 근처에는 유럽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이제 번지면서 이제 위험으로 이미 진입한 그런 상태죠. 네. 남방부는 전혀 상관이 지금 현재는 없는 시기인데 앞서 얘기한 대로 5월 이후 예, 계절이 바뀔 때가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건 이제 지리하신 분들 알 텐데 칠레예요, 칠레. 칠레는요, 이만큼 긴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한 나라 안에 계절이 여러 가지예요. 어머. 예, 그러다 보니 세로형 국가들, 세로형 지역들은 뭐 일본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삿포로, 홋카이도 쪽이 지금 네. 벌써 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연중 내내 일부 지역은 아이고. 감염 환자가 있을 수 있는 좀 위험스러운 면이 있는 나라죠. 또 거기는 또 접촉도 더 많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럴 그러면. 수 있는. 예. 한국은 이 단순히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뭐 일부 실수도 있고 일부 노력도 있고 또 일부 천우신조 날씨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드디어 내려오는 아주 잘 탔어요. 여기에는 저희들의 노력도 분명히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 이태리와 이란은 거점으로 해서 유럽, 미국은 이제 많이 걱정해야 될 상황이고요. 따뜻한 적도 쪽은 문제가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접촉과 기온이라는 2차원의 함수 모델 때문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차피디님. 네. 예, 이제 대충 아셨어요. 네. 끝내기 전에 앞으로 남은 코로나 후반전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선생님? 자, 이 그림 굉장히 역사적인 그림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100년짜리예요, 100년짜리. 네.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네요. 예. 네. 그 당시에 인류에게 고통을 줬던 스페인 독감. 아. 예. 네. 자, 이 그래프가 이제 쉽게 말해서 사망자 수죠. 네. 사망자 수인데 쭉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네. 이걸 100년 후인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자면 우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단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네. 관리 잘못하면 세컨드 픽이라고 그래요. 세컨드 픽. 다시 말해 두 번째 2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경고는 드리는데요. 네. 이제는 겪어봤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죠. 그럼요. 예, 몇 가지만 잘 주의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커다란 2차 확산의 그런
예, 스파이크는 면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기온과 접촉열 두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기온은 저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아우, 좋은 지적이세요. 접촉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겠네요. 선생님. 이야, 차피디님 네. 진짜 똑똑하시네요. 네,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네. 제가 그걸 오늘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기온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게 안 돼요. 그러나 접촉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린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죠. 네. 자, 그 첫 번째가 실패해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도 일부 다시 들어오지만 해외 국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국가 중심, 앞으로 또 미국이 될 거고요. 워낙 그쪽도 우리가 여행이라든지 무역 때문에 거래가 왕성하잖아요. 차단 정말 적절히 해야 됩니다. 처음에 중국하고 그렇게 잘못했듯이 하면 안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월 이후에는 남반구 국가죠. 그죠? 요걸 잘 체크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겪었잖아요. 그죠? 더 강력한 차단이 있어야 되고 저는 이런 것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예. 네. 저희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예, 예. 네. 늦게 나오고 늦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시간제 출퇴근. 그래서 버스 아니든 예, 지하철 아니든 엘리베이터 아니든 가능하면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 2m, 최소 2m인가요? 예. 네. 차피디님하고 마음 같아서는 제가 가까이 가고 싶지만 네. 우리 지금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떨어져 앉아 있으면 정말 좋겠다. 어디든지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학교도 아마 오늘 발표한다고 그러는데요. 조금 그 예, 지연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휴교 상태를 말씀이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걸 잘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요즘 짜증 스트레스 엄청 날 텐데요. 몸마 캠페인은 뭔가요? 네. 예, 제가 초창기부터 했죠. 예,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하시고요. 이제 마음의 백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동우 박사님과 함께 기온과 접촉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너무 잘 몰라서 이제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좀 안 것 같아요. 저희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시거든요. 너무 네. 불안해하지도 말되 또 조금 안다고 너무 방심하지도 말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또 여러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취하시고요. 희망을 갖고 철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접촉 차단에 예, 철저히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임하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